안녕하세요. 오늘도 나의 성장을 위해 소중한 시간을 사수하러 오신 팀 갤럭시 리더님들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을 유지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떤 일에 반복해서 흘린 땀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죠. 꿈은 노력을 가능하게 만들고 노력은 그 꿈을 가능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끊임없는 노력으로 꿈을 실현해 나가고 계신 멋진 분의 성공 스토리와 꿀팁을 받아갈 수 있는 Q&A 시간이 준비되어 있으니 여러분 끝까지 집중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스페셜 줌 미팅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팀 갤럭시를 찾아주신 귀한 분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분은 열심히 앞만 보며 달려오던 30대 후반에 암 선고를 받고 삶의 희망을 잃어가고 있을 때 유산아를 만나셨다고 합니다. 지금은 기적처럼 회복된 몸으로 너무나 행복하고 멋진 삶을 살고 계시는데요. 간절함과 사명감으로 많은 이들에게 건강을 전하고 계신 이그제큐티브 루비 디렉터 박은주 리더님을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소리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이그잭 노비 디렉터 박은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진과 많이 달라서 놀라셨죠? 아시죠? 사진과 다를 수밖에 없는. 너무 우리 이지 팀 갤럭시 수장님께서, 아니 대표님께서 의뢰를 했을 때, 또 의리가 있잖아요. 우리 이지 에멜님은 저희가 어떤 부탁을 해도 모두 예스를 하시거든요. 정말. 정말 예스걸. 그래서 저도 흔쾌히 예스. 너무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이야기는 그래도 많이 접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20대 때 정말 그냥 제 성격을 말씀드리면 그냥 차분하지 않다는 거 보셨죠, 참. 차분하다, 거짓말하면 안 되고. FM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냥 시키는 대로, 삶이 주어지는 대로 항상 그냥 최선을 다했던 사람. 그리고 정말 그냥 나름대로 제 테두리 안에서 정말 그냥 행복하게 살던 사람이었거든요. 20대 초에, 디자인을 배워서 사무실에 들어갔고, 10년 동안, 보통 디자이너들은 자기 페이를 올려가면서 이렇게 좀 1, 2년 있다가 올려가고 올려가고 연봉을 올려가거든요, 보통. 그래야 연봉도 많이 받고 인정을 받는데, 저는 또좀 의리 있는 스타일이라 한 곳에 있으면 되게 오래 있는 스타일. 그러다 보니까 페이는 그대로. 모든 친구들은 다 페이를 올려가면서 연봉이 높았는데, 저는 10년 동안 일해서 한 몇십만 원 올랐나? 그렇게 거의 똑같은 상황. 근데 이제 워낙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일을 있는 꼴을 못 보고 제가 막 처리하다 보니까 디자인도 제일, 경리도 제일, 상담도 제일.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일을 막 하다 보니까 사장님께서 제가 맡기면 좀 그래도 처리를 잘 해주시니까 직원을 더 뽑지 않으시고 저로 다 이렇게 사용하시는. 다만 저는 그래서 모든 일을 배우게 됐어요, 사실. 디자인만 할줄 아는 사람이 아니라 견적도 뭐 무슨 책 같은 거 오면 견적도 잘 뽑는 아이, 그렇게 모든 일을 섭렵하게 된 거죠. 그때는 너무 싫었지만, 지나고 나니까, 그렇게 10년 뒤에 제가 30살 초반에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일도 힘들었고, 쉬고 싶어서 남편을 따라 이렇게 충청도 쪽으로 가려고 했더니, 사장님이 제가 없으면 직원 한 네다섯 명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겠는지, 저에게 사무실을 줄 테니까, 제발 있어달라. 그래서 저에게 그걸 인수를 넘겨주신 거죠. 사장님은 이제 공장만 운영을 하겠다고 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어차피 하던 일이잖아요. 어느 하나 제가 안한 일이 없어요. 너무 쉬웠죠. 그리고 오케이 하고 제가 인수를 받고 그냥 하던 대로 했어요. 첫 달, 그냥 슬슬 비수기 때 했더니 500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순수익이. 너무 재밌는 거죠. 그 다음에 1,000만 원, 1,500만 원, 2,000만 원, 제가 한 대로 수익이 거둬지는 상황을 보면서, 와, 금방 부자 될수 있겠다. 너무 신났어요. 200만 원 받던 제가 1,000만 원, 2,000만 원을 벌으니
다른 일도 아니고 제가 할수 있는 일 그대로 하는데 괜찮았겠죠. 정말 열심히 몇 년은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는 사람이 관계가 좋아지다 보니까 막 부탁하는 상황들 생기면서 거절할 수 없는 상황들이 생겼어요. 제가 또 청첩장을 주로 업으로 또 하다 보니까 웨딩샵, 웨딩홀들이 다 이제 제 고객이다 보니까 급하게 처리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서 이제 그렇게 쉼 없이 돌아갔는데 몇 년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웨딩 일은 토, 일이 피크잖아요. 신랑 신부들이 다 쉴때 오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때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루도 쉴수 없는 삶 속에서 아 힘들다. 근데 그냥 제 하나의 몸이었으면 괜찮은데 결혼을 했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남편을 어쩌다 한 번씩 만나도 임신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기를 둘을 낳는 상황이 되면서 임신 중에도 하루도 쉬지 못하고 만삭의 몸까지 정말 하루도 간식 한번 뭐 챙겨 먹지 못하고 한번 누워 있어 본 적도 없고 그렇게 만삭의 몸에 청첩장 택배를 싸다가 양수가 터져서 혼자 택시를 타고 병원을 가는 상황들 정말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금요일 날둘다 아이를 낳고 토, 일딱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딱 이틀. 저에게 쉴수 있는 시간. 미역국도 못 먹고 그렇게 월요일부터 다시 출근해서 일을 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쁘게 일을 하면 사람이 망가지더라고요. 깨달았어요. 사람은 기계가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일하시면 안 돼요. 쉬셔야 되고, 잘 드셔야 되고, 왜 토일이 있냐면 쉬라고 있는 거거든요. 쉬셔야 되니.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아팠지만 병원이 바로 옆에가 내과가 있었어요. 근데 그 내과 병원을 갈 수도 없는 상황들. 1초도 화장실도 못 가는 상황들이 왔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 돈도 너무 싫었고요. 전화 오는 것도 너무 싫었고, 사람이 오는 것도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문을 잠가 놓고 있었어요. 문을 잠가 놓고 숨어 있었어요. 없는 것처럼. 그럼 사람이 왔다가 막 문을 두드리다가 없으면 갈거 아니에요? 막 그렇게라도 막 회피하고 싶을 정도였거든요. 너무너무 아픈 상황에서 39살 때, 아,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병원을 갔더니 진짜 암이라는 거예요. 너무 심각한 상태. 의사 선생님이 막 책상을 치시면서 이렇게 될 때까지 뭐 했냐고 막 호통을 치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막 울었죠. 너무 아팠어요. 막 이렇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암이라는 걸 직감했어요. 왜냐면 그 사진을 보여주시거든요. 윤회식을 하는 걸다 보여주시니까. 누가 봐도 뭐 그냥 암이구나 할 정도로 너무 심각한 상태였고. 근데 그렇게 나가면서 우는데 마음이 한켠이 좀 편해지는 거 있잖아요. 왜냐면 제가 드디어 10년간 모셨던 걸쉴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드디어, 물론 그 장소가 병원이긴 하지만, 드디어, 그냥 누워있을 수 있고, 정말 모르는 소리를 한 거죠. 요즘 암 기술이 좋다고 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근데 녹록지 않았어요. 암 수술을 받고, 위 전체 절개를 하고, 그 개복 수술 부작용으로, 다시 장이 다 붙어버린 상황, 찢어진 상황들 속에서 병원이 그걸 발견 못하고, 뭐또 그렇게 아무튼 하면서 두 번의 수술을 거치면서 1년의 투병 시간, 3개월 동안, 끝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들, 제 스토리 아시잖아요? 준비해야겠다, 죽어야겠다. 왜냐면 견딜 수가 없었어요, 아파서.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건이 몸으로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이런 엄마가 과연 필요할까? 그냥 누워만 지내고 있는 엄마가 그리고 몰골이 말이 아니게 변해가잖아요. 저도 제 모습을 보기 힘들 만큼. 그래서 이런 몸으로 과연 아이들한테 해줄 게 없는 엄마가 과연 내가 있어야 될까? 굳이.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우리 아이의 한마디가 저를 살고 싶게 만들었고, 아, 필요하구나, 엄마가라고 느꼈는데 그 어린 6살, 3살짜리 아이들이 엄마 품을 계속 못 오다가 참다 우리 아이들이 저를 이렇게 배 말고 이렇게 안아줬어요. 배 닿으면 안 된다는 걸 제가 알려줬기 때문에. 근데 그 정말 그 뼈밖에 안 남고 누가 봐도 그참 볼품없는 그 엄마를 아이들이 창피해할 줄 알았는데 우리 엄마 품이 너무 포근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막 제가 울었어요. 엉엉. 그거는 우리 아이들이 엄마라는 존재만으로도 참 이렇게 힘이 되는구나. 내 모습이 아닌 그냥 엄마라는 존재. 그래서
살고 싶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항상 제가 신앙이 있는데 죽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엄마에게 죽을 수 있게 해달라고 엄마한테도 간절히 엄마가 좀 우리 아이들을 맡아주면 어떨까라고 할 정도로 심각했는데, 아이고. 그 아이의 한마디가, 아, 내가 살아야 된 이유가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기도를 바꿨어요.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렇게. 어떻게든 하루하루를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근데 진짜 기도가 바뀌니까 방법이 바뀌고 나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을 달리 보게 되겠죠. 예전에는 밀어냈던 모든 것들이 그때는 한번 기회로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런 시기쯤은 박찬호 스폰서님을 만나게 됐고, 그렇게 듣게 되면서 제가 섭취하고 딱 일주일 동안 잠이 오지 않았어요. 지금 보니까 호전 반응이었더라고요. 음식물을 전혀 먹을 수 없는 저로서는 음식 영양분이 뇌로 갔던 것 같아요. 저를 재우지 않았던 거죠. 근데 그때는 왜 잠이 안 오지? 내가 그동안 1년 동안 너무 잠만 자서 나를 깨우나? 정말 좀 모르니까 그런 생각 했는데, 일주일 동안 전혀 잠이 오지 않는데 일주일 딱 지난 그 시점에서 내 안에 뭔가 탁 켜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작은 불빛 같은 게. 희망 같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한1% 정도 좋아진 느낌이라고 할까? 근데 저는 느꼈거든요. 아, 뭔가 다르다. 그렇게 한 달을 섭취하고 6개월을 섭취하면서 저의 그 간절했던 마음들을 주변에 전하게 되면서 사업으로 결단을 했고, 6개월 지났던 시점도 여전히 누가 봐도 암 환자처럼 보였어요. 근데 제대로 알기 위해서 서울 본사라는 데를 한번 가보고, 또 세미나라는 데를 한번 가보고, 그냥 가보고 싶었어요. 너무 좋은 회사고, 너무 좋은 이 영양제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어떤 사람들이, 어떤 또 이런 것들을 궁금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또 사업을 했던 사람이고, 수입이 정말 이번과 동시에 딱 끊겼잖아요. 그때 처음 알았거든요. 제가 가난하다는 걸. 아, 나는 가난한 사람이었구나. 그냥 내몸 하나로 먹고 살았던 사람이구나를 처음 깨달았고, 이렇게 될줄 알았으면 제가 그 1,000만 원, 2,000만 원 벌때 모아놨겠죠, 그죠? 하나도 안 모았단 말이에요. 정말 아낌없이 썼단 말이에요, 그달 그달. 그래서, 아, 어떻게 하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지? 남편은 나만 보고 있는 상황이었고, 제가 가장이었거든요. 어떻게 하지? 이런 것들로 고민하고 있을 때, 제가 병원에 주기적으로 입원을 했거든요. 영양제를 먹으면서도 입원을 했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 주급이 들어오는 그 통장을 보게 됐거든요. 띵동, 띵동 문자로 오죠. 근데 그 돈이, 3만 원짜리 그 돈이 저에게 심상치가 않았어요. 내가 일한 게 없는데 돈이 들어오네? 그리고 처음으로 권리소득이라는 거에 눈을 떴고, 저는 사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정확히 알아서 알려드려야겠다. 알려드려서 나도 이렇게 건강 찾고, 아는 사람들한테 건강을 줘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됐고,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진행하는 속에서 스폰서님들의 너무너무 많은 사랑들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보답하고 싶은 마음에 자꾸 안주하려는 저에게 자꾸 채찍질을 했죠. 여기서 멈추면 안 돼. 여기서 멈추면 어떡해. 스폰서님이 너를 이렇게까지 응원해 주셨는데, 이런 마음, 그리고 우리 파트너들, 여기서 멈추면 파트너들은 어떡해. 네가 도와야지. 이런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성장이 좀더 어떻게 보면 아프지 않은 사람한테도 좀 빠른 성장을 할수 있었던 계기가 그런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런 시련이나 결핍이 없었다고 하면 어쩌면 이렇게까지 열심히 안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미팅을 많이 뛰고 오면 너무 힘들잖아요. 집에서 많이 울어요. 힘드니까, 몸이 아프니까. 지금도 여전히 아파요, 사실은. 옛날에 비하면 뭐안 아픈 거지만 그래도 여전히 일반인에 비하면 아프거든요. 그럼 너무 속상한 거예요. 왜 속상하냐면 아파서 속상한 게 아니고, 여기저기 다 돌아다니면서 다 하고 싶은데 이 날개를 못 펼치는 것 같으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러면 내 남편한테, 건강해서 이 사람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어, 세상에. 그럼 얼마나 더 잘했겠어. 막 그러면 우리 신랑이 딱 지나가면서 그냥, 너는 안 아팠으면 유산을 안 만났어. 넌안 먹었어. 이랬을 거예요. 근데 맞더라고요. 저는 절대 먹지 않았거든요, 그럼. 그리고 절대 제가 어설프게 아팠으면 다시 그 일터로 돌아갔을 거예요. 장담컨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은 위가 없고 장이 망가진 상태로 살고 있고 제약이 굉장히 많지만 유산아이에 있는 이 삶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지금도 열심히 전하고 있고, 앞으로 더 열심히 전할 거고, 이 유산화 너무 좋은 거, 사람을 살리는 이 진짜 기적과도 같은 이 유산화를 제가 더 많이 전해서, 제가 유산화에 속해 있는 한, 더 많은 사람들이 유산화로 건강을 찾는 모습을 제 눈으로 보고, 기적을 느끼고, 같이 만들어가는 게제 사명이고, 제 꿈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들어도 또 너무나 감동적이고, 네, 그런 스토리였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스토리 전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희 바로 이어서 박은주 리더님과 함께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이 안 좋으셨을 때 유산화 제품을 드시고 어떤 부분이 좀 도움이 많이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위가 없고 장이 망가진 상태라 음식을 하루 종일 먹어도 한 숟갈, 한 수저로 이렇게 나눠 먹는 상황, 물도 하루 종일 먹어도 한 컵이 힘든 상황. 그러니까 막 먹기 힘든 상황들, 그러면서 당연히 그게 영양 결핍이 오고, 당연히 뭐 말라가고 말뭐 기아 상태가 되면 당연하겠죠. 그럴 때 뉴트리밀을 타고 계속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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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헬스팩을 하나씩 하나씩, 그러니까 일단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오면 계속 하나 삼키고, 한 모금 먹고, 이거 하나 삼키고, 저거 한 모금 먹고, 이렇게 해독 아닌 해독을 일주일 동안 일반 음식을 먹지 않고 영양제로만 먹었으니까. 근데 물론 그 양이 적었어요. 그런데도 일주일 만에 제가 이렇게 걷는데 힘이 생기더라고요, 조금. 물론 저희 집에서 몇 걸음 화장실 가기가 힘들어서, 저희 집이 넓어서가 아니라 화장실 갈 때까지 몇 번을 쉬어야 되고, 숨을 계속 골아야 되고, 벽을 짚고 다니면서 이렇게 그랬는데, 화장실 가는 게좀 수월해지고, 제 발걸음에 조금 힘이 생기는 걸 느꼈거든요. 그러면서 이 제품 하나 추가, 저 제품 하나 추가, 계속 영양제로 먹고 살았던 것 같아요. 일반 음식이 아니라 계속 영양제로만 그렇게 섭취를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는 제 몸을 제가 느꼈죠. 근데 어떤 게 좋아서가 그런지는 솔직히 잘 몰랐어요. 제품 공부를 막 하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어디에는 어디가 좋아, 어디에는 어디가 좋아라고 했을 때 그냥 그걸 다 섭취를 하면서 제 몸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또 유산화 제품에 우리가 또 기여남을 또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누군가한테 전하다 보면 아프신 분들에게 좀 많이 전할 때가 있는데, 이렇게 아프신 분들에게 리셋에 대한 두려움들이 좀 많이 있으세요. 이런 분들한테 어떻게 안심시켜 주시고 또 어떻게 권해 주시는지 궁금합니다. 두려워하는 부분을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해보면 그냥, 어우, 난 하기 싫어. 근데 진짜 그냥 하기 싫었 건줄 알았더니 무서워서 안 하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그 두려움이 밥을 굶는 거에 대한 두려움도 있으신 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몸이 아픈데 밥을 안 먹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닌가? 라는 두려움이 있는 분이 계시고, 또 호전 반응이 너무너무 무서울 것 같다고 안 드시는 분도 계세요. 그럼 물론, 그러니까 먼저 왜 어떤 부분이 무서우세요라고 질문을 반드시 하셔서 그분이 어떤 거가 두려운지를 캐치하셔야 돼요. 그냥 무조건 아 그래도 하셔야 돼요, 하면 좋아요, 이게 아니고, 그분들이 어떤 게, 그러니까 밥을 굶는 거에 대한 무서운 게, 그냥 밥을 굶는 거 싫어하는 분 있어요. 나는 밥을 못 굶어,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면 해독이 얼마나 좋은지 설명하시고, 그럼 딱 하루만 일단 해보자, 워밍업으로 딱 하루, 이 하루가 힘들더라. 근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한끼두끼때안 먹는 게참 힘들지만 하루를 탁 넘기면 또 그냥 할만해요, 사실은. 배가 막 고프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인들한테 딱 하루만 해보고, 그래도 안 되겠으면 내가 다른 방법을 주겠다라고 해서 안심을 시키잖아요. 근데 하루를 딱그 넘기는 고비가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안심시켜서 이렇게 하나씩 한 단계씩 나가고, 또 어떤 분들은 암 환자 같은, 저희 같은 암 환자 같은 막 유아만 뭐 유방암 환자 제 주변에 많으니까, 나 그나마 밥 먹으니까 이렇게 이 정도 버티는 거지, 밥안 먹으면 나는 큰일 나, 나 쓰러지면 큰일 나,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해독이라는 중요성을 몰라요. 우리 몸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우리 몸이 어떻게 해서 이 독소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를 모르는 분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우리 조그마한 책 있잖아요. Why Clean, 뭐 How Clean 이런 책도 읽고, 내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도 되고, 해독에 대한 설명을 정확하게
우리 몸은 비웠을 때더 건강해진다라는 거, 일주일 굶어도 절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 그다음에 이 제품이 어떤 제품이라는 거, 그래서 어떻게 칼로리가 채워져 있고 언니가 지금 드시는 이 밥보다 훨씬 더 칼로리가 그 독성 없이 들어있다는 걸 안전성을 입증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믿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호전 반응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되게 있으시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사람에 따라 다르다는 말을 해주셔야 되고, 언니한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 미리 걱정하지 말라고. 저도 어떤 분이 호전 반응 때문에 3년을 안 하신 분이 계세요. 근데 처음에는 아 나는 못해 하길래 그냥 진짜 그냥 아 그냥 하기 싫은가 보다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호전 반응이 너무 무서워서 못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호전 반응 없이 안 일어난다고 하면 하실래요? 해서 우리 워밍업 시키는 거 있잖아요. 3단계부터 아니면 헬스팩부터 그것부터 시켜서 한 일주일 이제 드시게 하면 호전 반응 훨씬 덜 오거든요. 호전 반응이 안 오게 하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은 스폰언니라고 상의하면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인을 파악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 무엇이 두려운지 그렇게 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꼭 무엇이 두려운지 꼭 캐치해서, 네, 그거에 관한 거를 좀 공감도 해드리고, 반드시 해독의 중요성을 정확히 설명해 드리면, 네, 아마 저희가 또꼭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저희 아까 성장 스토리에도 조금 나왔던 내용이긴 한데요. 유산화 사업을 결단한 계기와 컨택. 저희가 컨택은 알고 있는데요. 혹시 정말 결정적으로 왜 해야 되겠다 결단하시게 된 이유? 네,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뭐 권리소득 얘기도 했잖아요. 그것도 제가 사업을 결단한 이유도 있는데, 또 알로엔지에 대한 효과를 보고도 제가 장이 다 망가졌기 때문에 항상 주기적으로 뭐 일주일에 몇 번씩 복통이 와요. 복통이 오면 응급실에 그냥 실려가야 되고, 8시간, 9시간 동안 오로지 그냥 그 고통을, 통증을 참아야 되는데, 그 통증이 우리 애기 낳을 때 마지막 클라이막스 때막 1초도 안 쉬고 아프잖아요. 막 장기가 다 끊어질 것처럼 아프잖아요. 그때 아기가 나오잖아요. 그때. 그걸 8시간씩 1초도 안 쉬고 계속 아파요. 그 고통을 오로지 참아야 돼요. 오로지. 근데 병원에서는 방법이 없대요. 아무것도 해줄 수게 없고 그냥 그건 견뎌야 된대요. 평생. 참 무섭죠. 그 말이. 그리고 마약성 진통제를 놔주는데 그게 맞으면 안 아프면 좋은데 한 5%, 10% 절감될까? 그냥 오로지 견뎌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그게 찾아왔다. 그럼 저는 어린아이처럼 집에서 떼굴떼굴 굴면서 울어요. 막 아이들 보는 앞에서 펑펑 울어요. 너무 아프니까. 그리고 병원이라도 갈라치면 우리 아이들이 엄마가 또 사라져 버릴까봐, 옛날처럼 사라져 없어질까봐 두 다리를 딱 잡아요. 못 가게. 그럼 저는 오로지 그 어린애 앞에서 참다가 그 꺽꺽 울어요. 그냥 막 이렇게 울거든요. 근데 알로엔즈라는 걸 저희 스폰서님이 어느 날몇 달을 그렇게, 알로엔즈까지는 제가 안 먹었나 봐요. 사실은 기억이 안 나는데, 알로엔즈까지를 그렇게 안 먹었나 봐요. 스폰서님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스폰서님이 어느 날 알로엔즈를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러이러하니까 꼭 드세요라고. 근데 음식도 별로 안 먹는데 무슨 소화제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어차피 음식도 못 먹는데 무슨 소화제야 이런 느낌으로 안 먹었던 것 같은데, 어느 날 너무 심하게 그 복통이 오길래 저 식탁 위에 있는 그 알로엔즈가 눈에 띄어서 제가 4알을 딱 먹었거든요. 거짓말처럼 15분 됐을 때 배가 탁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신랑이랑 저랑 우연의 일치겠지. 뭐 저게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근데 또 3일 뒤에 또그 복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이 얼른 갖다 주는 거예요, 먹으라고. 근데 먹었는데 또 사라지는 거예요. 그 뒤로 제가 아플 때마다 그걸 먹으면서 복통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한 번도 4년 동안 앓은 적이 없거든요. 근데 지금은 물론 이제 심한 매운 거막 이제 안 가리고 먹다 보니까, 그게 오면 다시 알로엔즈를 먹으면 또 없어진다는 걸 아니까. 근데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와, 도대체 이게 뭐라고. 병원에서도 절대 내몸 절대 평생 죽을 때까지 가져가야 한다고 한그내 질병, 내 장기가 이게 뭐라고 풀릴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너무 궁금했어요, 사실은. 도대체 어떤 회사길래 이런 작은 몇알안 되는 이 알로 내 고통을 그렇게 감소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그냥 다른 영양제를 먹어서 힘이 났던 건, 그래, 음식을 안 먹다가 좀뭘 조금 먹으니까 좋아졌겠지라고 했지만, 얘는 너무 강력했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걸 너무 전해주고 싶었어요. 이 회사를.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막 공유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어떻게 이런 회사가 있을 수가 있어? 그러면서 제가 서울도 갔다고 했잖아요. 알아보려고 한 거. 도대체 어떤 회사인지. 도대체 뭘 만드는 회사길래 이렇게 진짜 있긴 있는 거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거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 그러려면 내가 사업 준비가 돼야겠다. 이거는 그래서 심지어 저를 수술한 의사 선생님한테도 알렸고, 저를 수술한 간호사 선생님한테도 알렸고, 막 열변을 토하면서 이거를 하셔야 된다. 환자들에게 고통을 덜어주셔야 된다고 이렇게 알릴 정도로 그러면서 정말 사업이란 걸 결단했던 것 같아요. 강력한 제품력에 제가 놀라가지고. 네. 네, 역시나 강력한 제품이요. 저도 개인적으로 알로엔젤을 너무나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유산화 사업하면서 돈을 많이 벌면 진짜 알로엔젤을 저는 이만큼 사다 놓고 먹고 싶을 정도로 저도 정말 좋아하는 제품입니다. 네, 근데 혹시 갑자기 궁금한데 혹시 의사 선생님이랑 간호 선생님께 이거를 알렸을 때잘 들으시던가요? 제가 처음 건강검진을 했을 때 그냥 생으로 했거든요. 암인지 몰랐잖아요. 그죠? 근데 남들은 슉 나갔다 와야 되는데 저는 몇십 분을 제 장기를 다 이렇게 긁어놨단 말이에요. 그날 트라우마로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수면 내시경. 의사 선생님이 너는 이유가 없으니까 수면을 할 필요가 없다고 했지만 저는 수면 내시경. 저는 비몽사몽 잠이 안깬 상태에서 항상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잠이 깼을 때, 이제 정말 돌아왔을 때, 내가 의사 선생님 만난 게 맞냐? 나 선생님 만나고 왔냐? 했더니, 너 유산화까지 설명하고 있더라. 책도 나눠주고. 근데 기억은 안 나요. 계속 그 교수님을 볼수 있는 시간은 그 끝난 다음에 봐야 되거든요. 전혀 짬을 주지 않잖아요. 제일 높은 교수님이니까. 어떡해요. 저 딴에는 내 무의식 중에 반드시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게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기억은 안 나는데 막 열변을 토할 때 신랑이 정말 민망할 정도로 제가 열변을 막 토하대요. 그럼 교수님이 허허 웃으시면서 잘 보공 형이 이렇게 또닥또닥 해주셨대요. 네, 그런 일화가 있는데 지금도 계속 연락을 하고 그분이 제 장까지 다 망가뜨리는 장본인이시라 지금도 너무 미안해하시고 저만 보면 버섯발로 밖으로 나오세요. 어서 오라고. 근데도 의사 선생님들이라 믿진 않아요, 사실은. 근데 저의 일은 그분이 믿든 안 믿든 제가 할 도리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알려야 되고, 언젠가 알아주면 감사한 일이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갑자기 질문 드린 건데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갑자기 궁금해지더라고요. 네, 계속해서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유산화 사업을 만나신 후 달라진 삶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10년 동안 그렇게 딱몇평안 되는 그 컴퓨터 앞에서 15시간, 20시간씩 일을 했거든요. 나중에는 컴퓨터 모니터만 봐도 오바이트를 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왜냐면 집중적으로 디자인을 해야 되면 컴퓨터 속으로 눈이 막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계속 집중적으로 디자인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침 일찍 새벽에 왔다가 한밤중에 돌아가는 삶. 그래서 저는 교복이었어요. 제 그냥 코트가 벗어났다가 입고 오고, 벗어났다가 입고 오고. 삶의 의미가 아무것도 없고, 그냥 기계처럼 왔다 갔다, 밥 시간 되면 밥 먹고, 안 먹으면 어쩔 수 없고, 집에 오면 애들 케어하고 자고, 정말 일도 낙이 없었거든요. 삶이 참, 재미없다. 친구들 만날 수도 없고, 뭐, 누구랑, 친구랑 같이 저녁에 뭐 밥을 함께 먹을 수도 없고, 왜냐면, 이제 오로지 일만 하다 보니까 누구랑 잠깐 한 시간만 밥을 먹어도 불안해요. 막 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 전화 오는 거 두근두근두근 막 사무실 어떡하지 두근두근두근 이런 삶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런 삶 속에서 당연히 돈쓸 시간은 없겠죠. 남편만 좋은 일 시킨 거죠. 그러니까 남편만. 우리가 너무 열심히 벌면 안돼 그러니까. 그런 삶 속에서 유산화를 만나고 좋았던 건 내가 낮잠을 자고 싶으면 낮잠을 자고 제가 병원에서도 그렇게 좋았던 건 그렇게 그러니까 푼수저 암 오늘 내일 하는데도 그렇게 낮에 햇살을 받으면서 침대에 누워있는데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순간 암 환자인지 모르고 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이 햇살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병원에서 직통으로 햇빛을 맨날 맞다 보니까 기미가 너무 많이 생겼죠.
그럴 정도인데, 삶이 완전히 바뀌어진 게 뭐냐면, 내 삶을 내가, 내 시간을 내가 주관할 수 있고, 내 삶을 내, 의지대로 흘러가게 할수 있고,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하고 그들의 삶 속에서, 우리 일은 그렇잖아요. 우리 제품을 파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고, 나랑 똑같은 분을 찾아주고, 내가 좋아진 부분에 대해서 공유하고, 이런 삶이잖아요. 얼마나 다양한 삶들을 가지고 있는 분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울고, 같이 울어주고, 애썼다고 응원해주고, 이런 것들이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변화되고, 너무 힘이 됐어요. 그 한마디에 또 나도 힘이 나고, 하루 종일 미팅에서 너무너무 힘든데, 당신 때문에 내가 힘이 나. 당신이 그 한마디에 아니면 네가 전해준 그 영향 하나에 내가 너무 행복해졌어라고 하면 그렇게 의사 안 부럽고 내가 의사가 된것 같고 너무 뿌듯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살수 있는 게 건강한 모습의 그날로 돌아갈래? 아니면 지금 이렇게 장기가 많이 없는 상태로 지금이 좋냐 하면 저는 이 지금이 너무 좋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을 평범한 사람들에게 평범하지 않은 삶을 인도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사실은. 저는 그렇게 되고 있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이 되는 이 유산화를 알리고 있는 이 삶이 너무 보람되고 뿌듯하고 너무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미 알아버렸어요. 가치 있는 일에 시간을 써야 된다는 걸.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치 있는 일에 시간을 써야 한다는 거 정말 너무나 공감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주변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신 분들에게 혹시 어떤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로 유산화를 전달하면 좋을까요? 저희 파트너들도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전화 오는 게 뭐냐면, 선생님, 어디가 아프시대요? 선생님, 어디가 아프신 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병명도 너무 생소하고, 어떤 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실 그걸 다알 수도 없지만, 물론 어느 병이 어떤 질병인가 정도는 알아가고 가는 게 당연히 좋지만, 저는 그분들한테 말씀을 해드린 게 뭐냐면, 그분이 원하는 건, 의사 선생님처럼 이 병은 무슨 병이에요를 알려주라고 원치 않는다. 그분이 원하는 건 그동안 산 세월 애썼다. 위로받기를 원하실 거다, 분명히. 왜냐면, 부인들이 아프시면 남편이 알아주는 거 아니죠. 자식들이 알아주는 거 아니죠. 오로지 그 아픈 건 자기만 알거든요. 서운하고 힘들고. 그러면 저는 만약에 찾아가면 언제부터 아프셨어요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보통 자기 얘기가 나와요. 저는 가면 유산화가 어떻고요? 저렇고요? 저는 어쩌고요? 어쩌고요? 제 마음을 설명하러 가진 않고요. 그분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주러 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들어보면요. 진짜 눈물 나는 사연들 되게 많아요. 열심히 사셔서 그 병도 같이 오신 거예요. 자기 몸을 안 돌보고 열심히 사셔가지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같이 손잡아드리고 또닥또닥 안아드리고 애쓰셨다고 얼마나 힘드셨냐고 어떻게 그 세월을 버티셨냐고 언니니까 그 세월을 버티신 거라고 아무도 모른다고 남편 알아주지 않고요 자식 알아주지 않고요 언니 이제는 우리가 우리 건강을 챙겨야 돼 남편 챙겨주면 뭐해 언니 이러면서 충분히 들어주면 이제 그래 나도 내 건강 챙길 거야 막 이러시거든요. 그러면 동생 먹은 게 뭐라고 했지? 이제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네가 설명하라는 게 뭐야? 뭐야? 하더니 언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러면서 다시 언니 이제 언니의 삶을 들여다보고 언니 지금 유산화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언니 앞으로 어떻게 살 거야?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언니만 살 거야? 안살 거야? 참 약속해 막 이런 식이잖아요. 그렇게 막 이렇게 해주시면 앞으로 나만 위해 살 거야. 내 건강을 살 거야. 앞으로 나한테 투자할 거야. 다 필요 없어. 근데 그렇게 많이 그 위로를 받으시고, 그래서 그 다음에, 언니, 그럼 내가 드시라는데 드세요. 라고 해서, 처음부터 막 제품 설명 막 이렇게 하진 않고요. 일단은 그런 신뢰가 쌓이다 보면 믿고 드시게 해독하게 하고 안내하게 하면서, 어떻게 이런 제품이 있냐. 어떻게 이렇게 이제 안심을 시켜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도중에 그렇게 두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왜 두려운지를 또 파악해서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 들어주는 게몇 시간이에요, 사실은. 온전히 그 인생을 다 들어주기는 시간이 부족하지만 그 시간들을 다 들어주면서 그렇게 그분들에게 그렇게 두려움을 없애주는 방법을 택해서 거짓 해독부터 들어가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심한 분들은 3단계, 2단계, 1단계 이렇게 제가 이제 정해서
그러면서 드시게 하면서 온전히 드시는 동안은 제가 집중. 하루하루를 초집중. 연락하는 건 물론이고 카톡 보내고 연락하고 만나고 이런 것들을 계속 집중해서 오로지 제품에 흠뻑 빠질 수 있고 빠져서 제 온몸이 좋아질 때까지 느낄 때까지 저는 그분들한테 케어를 하고 이제 제발 오지 마. 너 힘들잖아. 할 때까지. 아니야. 언니가 이렇게 건강해진 것만으로도 나는 이미 배가 불고 충분해.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애쓴다를 알아주시고 왜냐면 이렇게 해도 우리가 돈이 막 남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근데 제가 그분한테 쓰는 돈이 더 많다는 걸 아세요. 더 자기한테 올때 차비 들지 이런 걸다 아시기 때문에 아, 얘가 진짜로 내 건강을 위하는구나라고 하시면 사람을 막 붙여주시기도 하시고 이제 더큰 것들을 저한테 주시죠. 저는 작은 것들을 드리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정말 귀한 꿀팁 전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분의 힘들었던 부분을 충분히 들어주고 같이 공감해주고, 그리고 나서 내 진심을 정말 전한다면 그분들도 제 마음을 알아줄 거다라는 얘기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네트워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요. 이런 인식을 가진 분을 컨택할 때 리더님만의 혹시 획기적인 얼음 녹이기 노하우가 있을까요? 항상 다이아님들이 말씀하시지만 한 방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한 방은 절대 없고요. 그분들이 또 똑같아요. 그분들이 네트워크를 부정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너는 왜 그렇게 네트워크가 싫으니? 4단계가 왜 그렇게 싫으니? 라고 물어보면 아 그냥 싫어. 처음에 막 나는 그런 사람들 싫어. 막, 나는 그렇게 돈 버는 거 싫어. 이렇게 하지만 결과적으로 자기 엄마가 자기 부모님이 자기 오빠가 예전에 돈을 많이 까먹었다거나 뭔가 있어요. 아니면 뭐 사돈의 팔촌의 그런 얘기들을 부정적인 얘기들을 굉장히 보고 듣고 자랐기 때문에 일단 싫은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 분들을 한꺼번에 야, 우리 건 그런 게 아니야. 유산은 달라. 절대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 그럴 수 있겠다. 너 진짜 그런 얘기부터 들었으니 당연한 것 같아. 나 같아도 그러겠다. 나 같아도 야 꿀도 보기 싫겠다. 이렇게 공감해 주시면서. 그분들 마음 녹이기는 네트워크가 그러면 저는 더 그래요. 그래 이때 가려면 돈 모으니까 그렇게 막 그랬을 거야. 사재기를 자꾸 시키니 니네 오빠가 그렇게 빚을 졌을 거야. 맞아 이러면서 다 우리 있잖아요. 네트워크 성공할 수밖에 없는 시사한지에 대한 것들을 내가 리스트를 뽑아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들 부정적일 수밖에 없을 거야. 근데 만약 네가 이렇지 않았다고 하면 부정적인 생각을 갖겠니? 너같이 긍정적인 애가? 이러면서 너같이 똑똑한 애가 그런 것들을 안 받더라면 이렇게 나쁜 인식을 갖겠냐고 이러면서 일단은 전반적인 거를 해주시고 만나고 만나면서 조금씩 마음을 풀어줘야 되고 또 저를 만났을 때 제가 즐거워하는 모습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만났을 때그 다음에 어떻게 변화되는 모습 야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저는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어떤 지인이 비염이 굉장히 아이가 심했는데 이렇게 먹고 너무 좋아서 오늘 고맙다고 연락 왔잖아. 지금 막 전화가 많이 오잖아요. 그럼 일부러 받아요, 저는. 친구들, 부정적인 아이들 앞에서는 특히 받아요. 미팅할 땐 절대 전화를 받지 않지만 그렇게 부정적이고 막 네트워크 별로 안 좋아하고 이런 친구한테 전화 파트너로 전화 오는 거다 받아요. 그래서 좋아졌다고요. 어머, 잘 됐어요, 리더님. 막 이러면서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막 이렇게 아우 또 전화 왔다고 너무 비염을 너무 막 뭐, 이렇게 막 설명을 해요. 그 친구가 뭐몇 년을 비염 때문에 아기가 잠도 못 자고 숨도 못 쉬고 그랬는데 좋아져가지고 지금 일주일 세상에 일주일도 좋아져가지고 연락 왔다고 이렇게 그 친구는 처음에는 콧방귀도 안 껴요. 근데 그런 게 시간이 바위에 구멍나게 하는 거는요. 그 낙수물의 힘이 아니고 꾸준함이거든요. 사실은 한 방은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왜 부정적인지를 파악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다르다는 거를 조금씩 보여줘야 되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 친구를 볼 때만 나는 더 변화돼야 되고 건강한 모습으로 더 밝은 모습으로 그리고 그 지인들이 볼때좀 바쁜 척좀 해주시고 이렇게 좋아지는 모습도 보여주시고 저는 그래서 많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몇년 동안 만나면 딱 이렇게 하고 너니까 하지 뭐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나는 그런 거 정말 못해 이랬던 친구들도 제가 하도 만나고 미안해 잠깐만 우리 파트너 잠깐만 여보세요 막 이러면서 뭐 그분이 무릎이 좋아졌다고요 막 이러면서 어떻게 들어갔는데 이렇게 하니까 다 그러잖아요 비염 없는 집 없고 무릎 안 아픈 집 없고
허리 통증 없는 집 없고 요즘 뭐다 있거든요. 그러면 근데 그거 뭘 먹었는데 좋아졌대?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사업은 관심이 없지만 제품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 네트워크 부족인 사람들 제품을 먹게 하면 자기는 사업을 시킬 거라는 두려움을 또 있으세요. 저는 그래요. 나는 너랑 사업하고 싶은 마음이 1도 없다고. 제발 나한테 사업하자고 하지 말라고. 난너 사업을 시킬 생각이 절대 없으니까 그런 두려움 좀 갖지 좀 마, 제발. 야, 김칫국 좀 마시지 마. 나 이러거든요. 제발 아프니까 제품이나 먹어, 그냥. 너는. 제발 제품만 먹어.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 제품이 그렇고 나서 나중에 들어가고 나면 진짜 좋구나. 아, 제품은 좋은 거구나라고 알거든요. 그렇게 하나씩 녹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래 걸려요, 사실은. 그러니까 딱한 명만 바라보지 마시고, 딱그 친구 한 명만 바라봐가지고 저 친구를 어떻게 할까 하지 마시고, 이렇게 널리, 널리 계속 만나면서 관계심하면서 이 사람은 아, 몇 개월 뒤에 들어오겠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겠다. 계획을 내 다이어리 다 세우셔가지고, 그렇게 씨를 쫙 뿌려놓으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둘 때 되면 슉 거두시고, 한꺼번에 거두시면 힘드세요. 하나씩 하나씩 거둬야 내가 사람을 키울 수 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조금 시간을 널리, 넓게, 길게 잡으시고, 그렇게 주기적으로 하면, 낙수물은 바위를 뚫습니다, 반드시. 시간이 걸릴 뿐이에요. 그죠? 우리 대표님들. 그 원리만 아시면 돼요. 꾸준함이 장사 없고요. 저는 미팅할 때, 성공률 100%라고 항상 말하는데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거절했지만 저는 될 때까지 할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언젠가 먹게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 나 저는 성공률이 100%죠. 그런 자신감을 가지셔야 돼요. 제가 본인, 우리 리더님들 놓지 않으면 절대로 그분들은 어디 안 가고요. 결국은 드시게 돼 있어요. 제품이 너무 좋잖아요. 그죠? 네. 이상입니다. 네, 아, 정말 시원해지는 답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방은 없다는 거, 꾸준함이 답이라는 거, 그리고 성공률 100%는 내가 언제든 될 때까지 할 거니까 여러분들 모두 꼭100%다 되실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 전이네요. 네, 일곱 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성장에 있어서 가장 노력한 부분은 어떤 것이며 또 성장의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제가 성장에 가장 주력했던 부분은 일자라는 파트너를 통해서 막 일을 잘했던 건 아니고요. 하고자 하는 열정이 강한 파트너를 반드시 성공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아, 저 사람 좀 예를 들면 잘 못할 것 같은데 이런 분 있잖아요. 그리고 말 주변도 너무 없고 말도 별로 못하고 별로일 것 같은데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 사람들이 봤을 때 시시하게 보낼 수 있는 사람 있잖아요. 왜? 정말 누가 봐도 너무 잘할 것 같은 사람 말고 근데 너무 잘할 것 같은 사람은 또 솔직히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열정이 가득하고 진실하고 착하시고 선하시고 그런 분들을 저는 반드시 성장을 시켜요. 어떻게 보면 본보기처럼.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좀 성향이 강하고 어떻게 보면 나쁜 말로 좀 싸가지 없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좀 인성이 나쁜 분들도 계시고 욕심 많으신 분도 계시고 자기밖에 모르는 분도 계시고 있어요. 여기는 우리 갤럭시 팀쭉 보니까 없어. 인상들이 너무 좋아. 그죠? 미소가 너무 예뻐. 근데 그런 분들이 한두 명이 계시면 분위기를 흐려요, 사실은. 그리고 본인들은 그 부정적인 언어들을 막 쓰시는 분들은 모르세요. 본인들이 부정적인 언어를 쓰시는 거를. 근데 저는 일 잘하는 사람을 그냥 일 잘하게 돕는 게 아니고요. 일 못해도, 못하면 어때요? 하고자 하는 열정이 강하고, 인성이 너무 좋으시고, 선한 영향력이 있으시고, 남들을 다 품을 수 있고, 다만 어떻게 하는 걸 몰라서 잘 못하시는 분들을 반드시 성공을 시켜서, 그리고 제 소싯적은 제가 열심히 뛰는 거예요. 남모르게. 백조들이 밑에서 발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대외적으로는 그렇게 대실적이지만 그렇게 막 밀고요. 짬나는 시간에 제 소싯적은 제가 혼자 막 키워요. 아무도 모르게. 파트너들도 몰라요. 스폰서님이 어디 가 계시는지. 그래서 대실적이지만 대실적 나인 리더님들이지만 만약에 그런 분들이 거기 다 계신다 저는 거기를 다 키웁니다. 그래서 아 되는구나 스폰서님 말을 들으면 되는구나 그리고 아 저분처럼 저렇게 착하신 분들이 더잘 되는구나 라는 거를 분위기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따라오게 그래서 저희의 파트너들 분들 많이 착해신 분이 많아요. 이미 저는 공표를 했어요.
나는 일 못하는 거 참을 수 있다. 근데 성격 나쁜 건 인정할 수 없다. 사람이 사람에게 돕는 도울 땐 손익계산을 하면 안 된다. 손해 볼수 있다. 오늘 5만 원, 10만 원 손해 볼수 있다. 하지만 내 5만 원, 10만 원, 20만 원이 그 사람이 어떻게 나에게 도움이 될지는 모른다. 하지만 그 도움을 바라고 돕진 않지만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손수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하루하루 손해 볼 때도 많아요, 사실은. 근데 결과로 보면 어마어마한 혜택을 제가 누리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과 마음으로 하는 이 일이에요, 사실은. 말 잘하는 거요. 조금 도움될지는 몰라도 투박하지만 솔직한 말로 전하는 게 훨씬 울림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파트너님들이 저는 말을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 저 사람한테 저걸 알려줄 수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러면 리더님 마음이 어떠신데요? 물어봐요. 왜 전하고 싶은데요? 그랬더니 저 사람이 이걸 먹고 어떻게 안 아프셨으면 좋겠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시거든요. 그게 진심이면 그 진심을 전하는 거라고. 떨림이 좀 어때요? 좀 투박하면 어떻고 좀 촌스러우면 어때요? 언어들이. 근데 나는 너에게 이 말을 하러 오기까지 나 100번을 생각했다. 지금도 너무 떨려. 네가 내 마음을 오해할까 봐. 이렇게 진심으로. 근데 내 마음은 네가 이걸 먹었으면 좋겠어. 네가 건강해졌으면 좋겠어. 이런 작은 울림들이 우리는 마음에 마음이 통하거든요. 그렇게 성장을 파트너들을 시키다 보니까 제 성장은 당연히 오겠죠. 제 소실적은 제가 키워야죠. 파트너가 키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대실적 키우다 보면 그 대실적 리더님이 제 소실적 리더님들을 키우세요. 원래 파트너는 직속 스포터 말을 잘안 들어요. 알죠? 우리 리더님도 그러시죠? 우리 스폰서가 얘기하면 괜히 잔소리하는 것 같단 말이야. 그래서 저도 잘할 것 같죠. 근데 제 직속 파트너가 말을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대실적 우리 리더님들한테 부탁을 해요. A를 부탁한다. A는 내 말을 안 듣는다. 우리 파트너들이 출동해라. 그럼 우리 파트너들이 총출동을 해요. 너는 왜 세미나를 안 가냐? 그래서 그 A 라인들이 우리 소실적 리더님을 끌어와요. 데리고 와요. 스타일은 데리고 오고. 왜 우리 스폰서님 힘들게 하냐? 너 네가 뭔데 우리 스폰서님을 힘들게 하냐? 그래서 자연스럽게 소실적도 굴러가시더라고요. 제 힘이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당장의 이익은 내 소실적을 막 띄우면 될것 같잖아요. 대실적은 막 올라오니까. 근데 대실적 유단님들이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하고 내 손길이 필요하다고 하면 뒤에서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돕다 보면 이분이 또내 소실적을 키우신다니까요. 내 진심 스폰서님이 어떻게 희생한지를 알면 자기들도 감수를 하고 하세요. 그렇게 해서 저는 해오고 있고 제 승급은 아무도 모르게 혼자 갑니다. 저는 항상 플라이어가 떠야 알아요. 우리 파트너들이 깜짝 놀래요. 언제 또 갔냐고. 저는 알려주고 가지 않아요. 일단 플라이어 뜨면 다 전화와요. 왜 귀뜸도 안 해주냐고. 저는 제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저는 제가 진행한 거에 대해서만 진행을 하거든요. 제가 골드를 가지 않으면 골드 가자고 못하잖아요. 제가 루비 갔을 때 이제 골드 가야지 않냐. 그런 파트너들이 가고 싶다. 그러면 자, 준비하자. 그래서 그렇게 데리고 오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아무튼 내 이익보다는 일단 팀의 이익을 위해서 뛰다 보면 그 리더님들이 영향력을 펼쳐주신다라고 요약하시면 될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무리 요약까지 다 해주셔서 제가 너무 편하네요. 방금 전에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혹시 실수했었던 부분이나 아니면 다시 돌아간다면 이것만큼은 꼭 보완해서 성장에 도움받고 싶다고 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저도 처음부터 잘했을 것 같이 보이시나요? 전 네트워크를 해본 적이 없고, 저는 성격이 누가 시킨다고 하는 스타일이 별로 아니에요. 제가 저는 가스명. 남들은 다 장형처럼 보인다고 하지만 저는 가스명이에요, 참고로. 저는 제 가슴이 울리지 않으면 그 일을 잘 하지 않아요. 그래서 팀 키즈도 키울 때도 그렇게 가슴을 울리는 사람으로 같이 성장하는데, 저는 제가 먹고 좋아져서 제가 스스로 어떻게 보면 움직였잖아요. 물론 스폰서님들의 끊임없는 응원들도 있었지만, 그래서 저는 엄청나게 해독을 시켰겠죠, 처음에.
뭐 무조건 원비씨, 쓰리비씨, 원비씨, 쓰리비씨 이렇게 다 하셨겠죠? 먹으면 다 사업을 할줄 알았어요, 저처럼. 성공의 법칙이 있는 줄 몰랐죠. 후속 조치를 안한 거죠, 후속 조치를. 3일만 24시간 안에 하라고 하고, 왜 그런 책들이 있는지를 지금 알았어요. 그런 거를, 책도 읽는 거 좋아하지 않는 아이였거든요. 전혀 문외한, 네트워크 쪽에서는 전혀 문외한. 그냥 나 같은 사람만 있는 줄 알았어요. 먹고 좋으면 하겠지, 스스로. 먹고 좋으면 거기 가겠지, 이렇게. 아니잖아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고, 후속 조치가 하나도 안 돼서 다 갔죠. 제가 그때 정확히 후속 조치를 알았다면, 다야 가실 수도 있어요, 지금. 근데 한 번에 처음에 놓친 사람들은 알잖아요. 제품 좋은 건 알아. 근데 더안 들어오잖아요, 솔직히. 내가 준비됐을 때 들어왔어 해서. 이 일은 사실은 제가 지금 느끼는 건 뭐냐면, 후속 조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한 8, 90%는 차지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일례로 하나만 딱 얘기해 드리면, 치과 실장님이 있는데, 저희 아이가 입치와 교정 때문에 갔거든요. 지금 저는 준비된 상태잖아요. 준비된 상태. 옛날에야 막 유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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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랬지만, 지금은 한발 빠진 상태에서 이렇게 관찰하잖아요. 어떤 분이 좋을까 이렇게 쑥 관찰하고 내가 좋은 분을 선택하잖아요. 근데 그 치과 선생님이 제가 그때도 막 상담을 계속 했었나 봐요. 막 이렇게 이렇게 건강 상담. 그러니까 한서 어머니 어머니 뭐 하시나 봐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처음 몇번 얼굴 안 봤는데, 그 그러니까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드려야 되나? 근데 그랬죠. 그 카운터에서. 근데 마침 그때가 딱 처음으로 비는 시간이었어요. 정말 바쁜 치과인데. 그랬더니, 무슨 일 하시는데요? 심상찮은 일을 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막 저를 바라보시는 거 선생님들이 쭈루룩 앉으셔가지고. 그래서 마이스터를 풀었죠, 제가. 막 우시는 거예요, 이제 선생님들이. 막 이렇게. 그리고 이제 해독을 하게 됐고. 근데 그 선생님이, 좋은 건 알겠어요. 근데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보고 싶다 그랬죠. 차를 마시고 싶다. 그 선생님이 질색팔색을 하시죠. 왜 저를 만나냐고. 저는 불편하다고 이제 막 대놓고. 싫다고 그랬더니, 저 그렇게 싫으신 거 아니면 만나주시면 안 되겠냐고 제가 그랬어요. 나는 선생님이 너무 좋은데 정말 그냥 그 시간 한 시간만 딱 만나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러니까 또 마음이 약하셔가지고, 아니 뭐 그렇게 싫은 건 아니고요. 막 이렇게 아니 이렇게 이제 만나주신 거죠, 저를. 저도 미치겠는 거예요, 어색해서. 두어 번밖에 인사를 안 하고 몇번 말도 안 섞었는데, 저는 이 사람이 너무 좋은 거야. 근데 했으면 좋겠는 거죠. 만나긴 만나겠는데 얘도 죽겠고 나도 죽겠고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그렇게 1주, 그렇게 2주, 3주쯤 되니까, 젠서 엄마 저 영양제를 먹을 거니까 안 만나면 안 될까요? 또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싫으신 건 아니죠, 선생님? 그랬더니, 또 너무너무 싫은 건 아닌데, 그럼 어떻게 좀 만나보면 안 될까요? 제가 또 그랬어요. 저는 너무너무 좋아지려고 하고 있는데, 그랬어요, 제가. 그랬더니, 네, 또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두 달을 만났어요, 또. 그러니까 어느 순간 합의점이 있더라고요. 남편 욕을 시원하게 서로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찐 친구가 됐어요, 정말. 다 이제 속 얘기를 하게 되는. 그래서 가정사 얘기하고, 너도 애썼다, 나도 애썼다, 우리가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 남편들이 원래 그렇다, 이러면서 이제 그 8주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그한 시간이 정말 거기 가기가 너무 싫어가지고 그 시간이 너무 힘든 거예요. 저도 되게 쾌활할 것 같지만 낯을 가려요, 저도. 낯을. 그 시간을 버틴 거예요, 버틴 거. 8주를 버틴 거예요, 진짜. 지금은 사업자가 되셨어요, 사업자가. 그것도 막필탁 꽂힌 사업자. 그래갖고 지금 제품 드신 지가 한 1년도 안 됐고, 아무튼 여러분을 소개, 여러 사람을 소개, 치과에서 소개해준 상황이라 제가 이제 가서 미팅을 막 뛰고 있는데, 그분을 제가 만나는 게 너무 거북했다고, 안 만났으면. 그죠? 그래서, 내가 잘 기억하시는 게 뭐냐면, 사람인데 내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를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좀 불편하다고 너무 어색해서 거기를 안 찾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를 꼭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만들고자 노력하면 반드시 나오거든요, 파트너로. 소비자든 파트너 나와요. 내가 중간에, 너무 힘들다, 포기하니까 그 사람이 먹다 말든지 이런 상황들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치지 말고 계속 그 사람이 좀 싫어하는 눈빛을 보내면 어때요? 나는 좋아한다고 계속 구애를 보내란 말. 나는 네가 좋다. 그렇게 죽을 만큼 싫지 않으면 보자. 재밌게 좀 해주고, 또 농담 같은 거 좀, 찾아가지고 유머도 좀 해주고 하시면 진짜 그 시간을 견디니까
그래서 저는 방법을 알았어요, 이제. 아,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물귀 신작전이에요. 내가 마음에 들었다. 무조건 가요. 그 사람들이 막 지겨워하는데 그냥 찾아가요. 막 이렇게 철면, 안면 깔고.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아우, 너무 많이 도움됐습니다. 정말 귀한 꿀팁. 후속 조치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 우리 모두가 너무 알고 있지만 진짜 불편하고 힘들어서 다들 좀 하는 부분이었는데 오늘 너무 진짜 너무나 명쾌하게 많은 꿀팁을 전해줬습니다. 내가 만들고자 노력하면 반드시 된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은주 주무님 마지막으로 저희 팀 갤럭시 리더님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성향이 다른 분들한테는 되게 어려우실 거예요. 되게 제 파트너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파트너들한테 제 사업 스타일을 고수하지 않아요. 그 사람만의 스타일대로, 그 사람만의 언어대로 다 진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리고 우리 리더님들이 아, 나는 저런 말투를 쓰지 않고 저런 용기가 없으니까 안될것 같아라고 하지 마시고 이 일은 진짜로 그냥 한 가지만 명심하시면 돼요. 누군가한테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일이에요, 진짜. 리더님이 전한 헬스팩 하나가 누군가한테는 잠을 자게 할 수도 있고요. 누군가한테 전한 화이버즈 하나가 누군가한테는 시원한 쾌변을 보게 할수 있단 말이죠. 그죠? 우리는 누군가한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는 쪽팔린다 할수 있지만 쪽팔리는 일 아니고요. 쪽팔리다는 건 제 주변에 그런 분들 많이 계세요. 자꾸 창피해서 못하겠다고, 뭐, 판매 상황, 뭐, 이런 여러 가지들. 그런데 누차 다현님들이 말씀하시지만, 정말로 창피한 건, 내 자식한테, 내 자식이 원하는 바를 이루어줄 수 없는 것들, 내 자식이 먹고 싶은 거, 원하는 것들, 가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못 해주는 게더 창피한 거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자랑스러운 엄마가 돼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 다, 오늘 한거다 들은 거 없다고 쳐도, 딱한 가지만, 사람에게 기적이 될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저 같은 사람한테 주변에 너무 많잖아요. 아프신 분들. 아, 운주루미님처럼 그렇게 건강하게 해주고 싶다라고 그런 마음으로 계속 전하세요. 문전박대 당하면 어때요? 저는 나중에 기회 되면 정말 문전박대 된 사연들 많거든요. 정말. 너무 많아요. 나처럼 이렇게 당한 사람 없을 거예요. 진짜. 저는 제가 말을 잘해서 잘된게 아니고요. 될 때까지 하기 때문에 되거든요. 그 사람이 먹을 때까지 저는 찾아가요.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말을. 나는 네가 먹을 때까지 말할 거니까 네가 내 얘기가 듣고 싫으면 먹어라. 이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진실한 마음, 정말 누군가한테 힘이 될수 있고 살릴 수 있다라는 마음만 가지고 언어는 중요하지 않아요. 눈빛, 따뜻한 손길, 그 마음은 다 전달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전달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팀, 수장, 대표님 계시잖아요. 우리 이지. 그죠? 대표님 많이 도와주실 거예요. 화이팅!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아, 오늘 여러분들 정말 너무나 많은 도움 되셨죠? 네, 저도 정말 오늘 듣는 내내 너무나 좋았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저에게 오늘 귀한 성장 스토리뿐만 아니라 많은 꿀팁 전해주신 박은주 리더님께 여러분들 하트 한번 날려주세요. 감사합니다.